말로 할 때하고 다른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럼 너희들 이제 잘 생각해봐. 너희들 글로 쓸 때하고 말로 할 때하고,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할 때랑 어느 게더 격식을 차려야 돼? 말할 때 격식을 더 차리는 거야? 글로 쓸때 격식을 더 차려야 돼. 근데 너희들 무슨 뭐 논문이나 보고서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격식을 갖추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맞춤법이나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되고, 문법 만들 때다 확인해야 돼. 맞지? 그래서 저거. 이 written English랑 이거의 차이 뭐냐면, 요 놈이 바로 격식체. 격식체라고 할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비격식을 나타내는 거야.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경사야, 구어체라고 하면은 뭐다? 우리가 말할 때 조금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나라에 특히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모든 영어 선생님이 다 알진 않아.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아는 건데, 잘 봐, 이잘 봐,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잘 봐. 그리고 거기다 조금 해. 자, 너희들 이거 있지? 얼라라고 있지? 자, 얼라라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라츠어가 있어. 잘 봐. 자, 한이야. 자, 이거 뜻이 뭐야? 이거 뜻은 뭐야? 그렇지. 둘다 많은이지? 근데 둘의 차이가 뭘까? 그럼 얘는 셀수 있는 거고, 얘는 셀수 없는 거고? 그렇게 배웠어? 잘못 배웠어. 자, 이거 차이 아는 사람. 얼라로랑 라초 차이 아는 사람. 레드이 몰라? 야, 너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 왜 갑자기 이거 했어? 뭐 설명하다 갑자기 이거 한 거야? 이거 설명하다 갑자기 이거 한 거지. 맞습니까? 잘 봐. 어떤 게더 격식을 차린 걸까? 이게 격식을 차린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 적어. 얼라노브는 언제 쓰는 거냐? 글쓸때 쓰는 거야. 이게 라이팅 할때 여기다가, 라이팅 할 때는, 격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라이팅 할때 얼라노브 쓰는 거고, 우리가 스피킹 할때 있지. 영어를 말로 할 때는 라츠오브를 쓰는 거야. 그런데 스피킹 할때 얼라라고 쓰면 틀리냐? 또 그런 건 아니야. 아니긴 한데 잘 봐. 라이팅 할때 라츠 없으면 틀려. 알겠어? 그래서 라이팅 할 때는 왜? 이러면 격식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라츠 없으지 않고 얼라라고 쓰는 게 맞아. 그게 실제로 외국 대학교에서 솔직히 외국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글을 많이 쓰거든. 우리나라는 전 진짜 글을 많이 안 쓰는데 진짜 많이 써.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 알겠지? 오케이, 됐지? 잠깐 쉬었다 할게. 알겠지? 잠깐 쉬세요. 너는 따뜻하게 입는 거 귀찮냐? 여정아. 뭐라고? 뭐? 이거 너희들 3800 됐잖아. 이것만 진짜 꼼꼼하게 잘하고, 여기 있는 문제만 진짜 너희들 좀 이해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그 청소책보다 이게 더. 이게 좀더 디테일하지. 아, 그럼 이것만 많이 되겠네요. 딱히. 그렇지. 그래서 3800제 중1, 중2, 중3 것만 거기 있는 모든 문제를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중학교 시험이 기본이고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것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해. 그거 하고 나서 좀만 이제 마무리 터치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독해하면서 어휘 실력 늘려놓고, 알겠지?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어휘 때문에 또 그러거든. 그래서 독해를 많이 해야 돼. 어차피 단어는 독해를 많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독해는 안 하고 있지, 일부러. 문법 먼저 하고 독해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할때 잘하는 거야, 이게 개념 설명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잖아. 한번 하면은 그 뒤에는 조금 훨씬 쉬워져요. 알겠지?
나중에 할때 훨씬 쉬워지니까 지금 개념 설명을 조금만 너희들이 좀 아, 그거 좀 알겠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아. 알겠지? 내가 개념 설명을 계속 하진 않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 자 됐고 그래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 뭐 독해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더 뭐 재미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있긴 있어요. 뭐 부분 살짝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잘 이거 이제 또 이거 하면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그 봐봐 책 보면은 자 여기 선택원문이라고 나오죠. 선택원문에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알아는 두는 게 좋다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으니까는 자 보면은 자 이게 선택의문이죠. 그래 의문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건데 자 자 이건 별로 안 자 뭡니까 선택의문은 5월을 사용하네요. 5월 알지? 그 5월에 좀 체크하고 자 사용하여 선택에 해당하는 문은 의문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대답하여 아니 선택하여 대답해야 하므로 예스나 노릇에 보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지.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봐.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card?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지 말고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시간 얼마 없네.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빨리 일어나. 어떻게 당신은 Would you like가 뭐랬지? 뭐 하시겠어요? Would like가 뭐랬어? Would like 몰라? Would like를 왜 모르나? 알겠어. 야 적어. 다. 야 이거 얘들아 알겠지? 알아야 돼. 좋아. Would like 알겠지? 원트야? 라이크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원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Would like 무슨 차이냐면 Would like는 공손한 표현이야. Would like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에 이렇게 쓰면 공손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공손한 표현할 때 Would like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해석해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지불하기를 원하냐. 알겠어? 뭐예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택의문은 어떤 부분이 선택의문이야? 이 부분이 지금 선택의문이 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할 때 cash or credit card. 오케이? 그럴 때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건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야.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한 장 남기고. 자, 넘기면은 여기서 간접 의문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 간접 의문 나오는데 이거 간접 의문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 웃긴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요. 이번에 고1 그 자원고에서 나왔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게 아닌데 얘들이 뭐 아무튼 아 방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려우면서 어렵지 않아. 그래요. 알겠지? 자, 자 간접 의문 알겠지? 간접 의문 간접 이거는 잠깐만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게 간접 부분 2도 있을 겁니다. 2면은 이게 생각동사 나오는 거. 아 오케이 이거는 일단은 내가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끌게요. 개념 설명 개념 설명 어디다 적냐고? 아 이거는 종이 쓸 데가 있나 보겠다. 없어요 이거. 이걸 없냐? 네. 맨 뒤 보면은 얘는 연습장도 안 나왔네. 유연병원에. 다음 시간. 너희들 연습장에 갔어? 없어요. 자 연습장 갖고 다녀. 알겠지? 아 이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 찢어질 텐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네. 그럴까? 네. 알았어. 자, 다녀보면 내가 내일 이어서 설명할게. 알겠지? 자, 너의 숙제 있지? 너의 숙제는 잘 봐. 여기 8페이지까지인데 잘 봐. 문제 풀게. 아,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두 페이지. 그 다음에 네 페이지. 별로 안 맞네. 아니에요, 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얼마 안 많아, 그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 오늘은 일단 8페이지까지만. 이거 풀어오는 거. 알겠어? 저 이렇게 하고. 어, 도끼 하나 하고. 이거 풀어오는데. 이거 혹시 하다가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으면 잘 찾고, 알겠지? 쌤, 그 듣기 없죠? 어, 듣기 없이 그냥 8페이지까지만. 내일까지, 알겠지? 그렇게 합시다. 내일하고 나눠주세요.